우결 섭외 안 들어왔었어요? 사실 우결 섭외 들어온 적 있어요. 아, 엄청 잘할 것 같아. 나 재밌었어. 근데 해보고 싶지 않아요? 그게 또 근데 재밌고. 그때 왜 안 했어 근데? 거의 우영 씨 때문에. 아 진짜 나 아직도 좀 전 잊을 수 없는 게 그게 막 스킨십이 너무. 아 진짜 침대에서 진짜 이렇게 막. 아 진짜 이 정도로 막. 야.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어. 아니, 아니, 너도 저렇게 할 것 같다. 어, 어. 아 저럴 것 같다. 아, 저렇게 하면 안 된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죠. 아. 하고 싶었는데 네. 만약에 친했다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. 어. 좀 자제해라. 아. 너만 할 수 없지 않냐. 지금 궁금한데 네. 진짜 감정이 들어? 그러니까 딱 이게 50대 50으로 가줘야 돼. 그래, 이걸 해야지. 진심으로 안 가면 시청자들도 알아요. 맞아, 저는 진짜 맞아. 100% 진심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럴까봐 내가 막 살살 살 것 같아서. 조만간 제안이 갈 거야. 파격적인 제안이 갈 거야. 조만간 갈 거야. 그리고 성규 씨가 우결은 못했지만 요즘 그 발칙한 동거를 하는데 뒤통수를 뭐 제대로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건 제작진들한테 많이 서운한 부분. 어, 아, 진짜?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아, 그래, 되게 진짜 우결처럼 배우분들이랑 뭐 걸그룹 분들도 나오시고 그래서 아, 나 이거다. 미팅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아, 너무 좋다. 막 감독님도 회사 이사님도 오셔가지고 아, 무조건 여배우나 걸그룹으로 해달라. 그 감독님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촬영 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와. 떨리지. 설레서. 내가 어느, 어디까지 보여줘야 될까, 진짜. 우영 씨처럼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처음에는 감추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쑥스러운 모습도 보여줘야 되나. 세게 갔으면 우영이보다 더 세게 갈 수도 있었어. 더 세게 나는 차라리 진짜 정말 진심으로 얼만큼 더 세게 가요? 진짜 막 동거하고 싶다 막 이렇게. 아니 그게 아니라 우영이 뭐야? 아니 이런 거야. 우영만 친구네. 방송으로 됐으니까 카메라 팀 철수하세요. 저희 이제 가야 됩니다. 저희 이제 가야 됩니다. 이런 거야? 실제로 확실히 그게 리얼리티라는 게 우결은 진짜 결혼한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발치가 오는 것도 정말 카메라 떠나서 더 서로 친해지고 그런 느낌이야. 잠 막 밤새고 막 아 진짜 설레서 잠 안 오고 열심히 해봐야겠다. 진짜 나 좀 최선을 다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랜만에 해야겠다. 문을 딱 열었는데 이경규 선배님이 개 두 마리랑 그러니까 온 거야? 진짜 오신 거야? 어. 처음에는 좀 현실 부정처럼 아, 한 명 더 있을 거야. 한 명 더 올까? 세 분이서도 하더라고. 어, 맞아, 세 분이서 기대했나 보다. 있을 거야 하고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고 제가 저기 문 쪽을 계속 봤어요. 그러니까 이경규 선배도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. 어디 봐 임마 이러서 아, 아니, 야 빨리 계약서 쓰라고. 그래서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. 당연히 너랑 나랑 하고 자기는 알고 계셨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제작진에 대한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아, 다 알고 있었구나. 에이, 진짜 동, 기대 많이 사실 동거 이렇게 되면 동거가 아니에요. 그럼요. 노예라고 보면 돼요.